잘 놀고 집으로 가던 중 꾸룽이 머리가 한데 모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꾸룽이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입양하도록 합니다. 꾸룽이 대가리 다 아홉 개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꾸렁이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꾸렁이가 하루 루틴이 막 엄청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밥 먹고 똥오줌 싸고 2시쯤 창문 밖 좀 구경하다가 돌아다니고 자고의 반복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꾸렁이를 키위 대가리라고 불렀었는데 꽤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꾸렁이도 그렇고 쏘니기도 그렇고 피츄도 그렇고 제가 장명 쪽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강인하게 살라고 주지수로 지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밥을 꽤나 오래 먹는 키위 대가리입니다. 얘 밥 되게 잘 먹는다. 밥을 먹은 후에는 물 먹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생명이 무언가를 먹는 것만 봐도 가끔은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밥을 다 먹고 쉽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키위 스티커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꾸렁이가 좀 이따 잠든 틈을 타 몰래 붙여보기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뭔가 자는 것 같으니 바로 붙여봅니다. 여자친구가 더 꽉 뒤통수를 눌러줍니다. 여자친구도 영상 찍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귀여운 걸 보고 싶어하는 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꽤나 강력한 3M 테이프로 보강을 해놨으니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움직이는 키위 대가리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꾸렁이는 뒤통수에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져 한번 흔들어 봅니다. 야! 무슨 가냐? 그렇게 키위 스티커를 다시 줍다가 꾸렁이가 아까 싸놓은 오줌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물을 그렇게 먹어대더니 오줌의 양이 상당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몰래 여기다 싸고 거짓말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 바가지를 싸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꾸렁이 뒤통수에 정확히 붙여줍니다. 여자친구가 꾸렁이 뒤통수를 잡은 상태로 기강을 잡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스티커가 붙여졌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붙여줬으니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계속 야 그 먹는 거 아니다. 이 스티커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봐. 나 똥 싸볼게. 그렇게 저는 응가를 싸러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꾸렁이는 꽤나 오랫동안 저의 뒷모습을 지켜봐줬습니다. 저렇게 똥이나 쌀 줄 알지. 시원하게 한 대접 갈기고 나오니 여자친구가 꾸렁이의 뒤통수에 키위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키위 대가리는 떠나갑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키위 같습니다. 멀리서도 키위 스티커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와, 제 걸레에 붙은 먼지도 먹는다. 와, 다 먹고 뒤통수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계속 주변을 살피지만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구경하던 키위 대가리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했던 키위 대가리입니다. 사람 하나하나에 이렇게 반응하니 저녁 7시만 되면 그렇게 졸려하나 봅니다. 그루밍을 하는 키위 대가리입니다. 이제 여자친구의 목덜미에 고개를 박아놓고 잠을 자는 키위 대가리입니다. 정성스럽게 키위 스티커도 다시 붙여줍니다. 쿠키 영상.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알겠어.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